안녕 동생들, 아직도 선크림 SPF만 보고 사니? 언니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앉아봐. 보통 선크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기자차, 다른 하나는 유기자차.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차단, 유기자차는 화학적인 차단. 무기자차는 여러분 얼굴에다가 돌가루를 확 뿌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다가 돌가루에 반사돼서 나가는 거, 이런 원리가 물리적인 차단. 화학적인 차단은 뭐냐면 햇빛이 딱 들어와, 들어오면 피부 속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게 적외선의 에너지가 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유기자차. 뭐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돌가루가 거의 주성분이다 보니까 크게 알러지나 이런 건 없지만, 돌가루다 보니까 하얀 배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는 강시 얼굴 표현될 때처럼 하얀 거. 또 하나는 돌가루가 파우더예요, 그렇죠? 파우더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 수분과 유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조해져요. 처음에는 약간 뿌옇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더 쪼이는 건조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무기자차. 그 다음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감은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로션 같고 에센스 같고 세럼 같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얘가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썼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다. 똑똑해? 어떻게 알았어? 아무래도 또 무기자차의 장점이 있고 유기자차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서 혼합자차라고 표현하거든. 무기자차의 어떤 뻑뻑함이나 백탁을 최소화하고 유기자차의 약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들을 최소화해서 차단하는 제품.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누구야. 또 준비했지. 짜자잔. 뷰티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있고 드럭스토어에서 많이 판매되는 두 개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이런 무기자차들을 사용할 때는 처음에 흔들어주는 게 좋아요. 흔들어대는 이유, 무기자차는 뭘로 되어 있다? 돌가루. 그래서 흔들어줘야 됩니다. 흔들어서 열어서 손등에 한번 딱. 일단 무기자차의 특징이 이렇게 하얀 색깔이 다 대부분 띄거든요. 얘도 역시나 하얀 색깔. 그리고 펴서 발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무기자차다 보니까 백탁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백탁을 좀 싫어하면은 조금 더 두들겨 주시면 흡수가 좀 잘 됩니다. 보통 무기자차 좀 뻑뻑한데 얘는 좀 괜찮네. 그리고 그냥 백탁이 아니다. 톤업이야. 이거 봐. 오, 괜찮다. 진짜 좋은데? 이거 뭐지? 대박. 대박. 대박이에요. 오, 좋다. 얘는 굳이 흔들 필요는 없어요. 비교되지? 아까는 하얗고 얘는 어때요? 색깔이? 노르스름하지 약간. 아, 세럼이다. 에센스다. 굉장히 부드럽네. 뭐 백탁 전혀 없고 너무 촉촉하다. 자극도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매트한데 얘는 너무 촉촉해. 진짜 에센스인가 봐. 좋아. 그래서 유용기를 비교해 봤는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 전과 사용 후 비교했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사용 전과 사용 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네요.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무기자차보다 유기자차가 끈적임이 5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끈적이다라는 게 뭐 유분기도 있겠지만 보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 같은 경우는 유기자차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정말 오일리하고 지성이고 여드름 빵빵 난다 하면 유기자차 노, 무기자차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정말 선크림 발랐을 때 이중세안 안 하면 안 된다는 말 많잖아. 사실인지 한번 해볼까? 그럼 뭘 할 거냐면 선크림 바르고 난 다음에 폼크리싱만 하는 거 한 번, 그 다음 폼크리싱을 두 번 하는 2차 세안 한 번, 크린징 오일로 세안하고 다시 폼크리싱 하는 이중세안 한 번, 세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짜자잔. 이제 한번 결과 볼까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들? 이야, 한번 폼크리싱 했을 때는 두 제품군 다 남아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헤드 부분에도 좀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코 옆쪽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폼크리싱을 두 번 한 2차 세안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무기자차는 거의 다 제거가 됐는데 유기자차가 여기 보이시는 선이 살짝 보이시죠? 2차 세안도 깨끗하게 안 제거됐어요. 그러면 이중 세안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짜자잔. 훨씬 2차 세안보다 이중 세안했을 때 다 제거가 됐네요, 거의 다. 아, 근데 이 친구가 이중 세안할 때 옆에 제대로 안 닦았네요. 요거는 클렌징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제대로 안 닦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 특히 유기자차를 바를 때는 외출 전에 2, 30분 전에 발라야 된다고 하거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로 발라도 된다, 직후부터 효과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실험해봐야지. 일단 우리한테는 SPF와 PA를 구하는 자외선 조사 기기가 있어. 하나에 1억짜리 그 기기로 테스트 하겠어. 어떻게? 정확하게 먼저 바르고, 바른 직후, 그 다음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까지 해서 언제부터 자외선이 차단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치를 보니까 진짜네. 오, 30분 돼야지 자외선이 차단되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외출하기 최소 30분 전에 발라야지 내가 딱 밖에 딱 나갔을 때 햇빛을 딱 받아도 방어가 된다. 알았지? 이제 이해했지? 언니가 얘기한 거 잘 들었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내 피부에 맞는 거. 내 피부에 맞는 게 뭐다? 다시 한번 복습. 내가 아주 예민하다. 약간 뿌여져도 괜찮아. 그럼 뭐? 무기자차. 근데 나는 정말 피부가 건강해. 웬만하면 알레르기가 없어. 근데 나는 정말 사용감이 중요해. 이런 뭐? 유기자차. 난 결정장애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내 피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뭐? 혼합자차. 이제 이해했지? 오늘 정보 어땠어? 좋았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알지?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다 다 달아주면 내가 다 실험해줄게. 기기 많거든. 다 있거든.